대통령실은 반박하고 있지만 이 정권 초기부터 여사 라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.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역시 대선 때부터 대통령 부부와 가까이 지냈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황모 행정관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. 이 황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대통령과 함께 다녔다는 건데 황 행정관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록에서 십상시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. 윤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황모 행정관 존재가 언론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부부를 비공식 밀착 수행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황 행정관 앞에선 윤 대통령이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했다며 입이 무거워서 많이 신뢰했다고 말했습니다.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렸습니다.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황모 씨 아들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.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과 한 인터넷 언론사 통화 녹취에도 이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. 아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어딱폈다고 시키는지. 동해 뭐 황 회장 아들. 아. 황 행정관 이름은 명태균 씨와 인터뷰에서도 등장합니다. 처음에 카니발을 해갖고 내 앞에 X가 운전하고 내하고 대통령이 뒤에 타갖고. 지난 2021년 6월에서 7월쯤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 상황입니다. 황 행정관이 운전하던 차에서 민감한 현안 이야기도 자주 나눴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문재인도 얘기하고 김정인 만나러 왔다 가셨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